TV 거치대에 조립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가장 먼저 구성품 확인해 주시고요. 자, 한 가지 보셔야 할 부분은, 자, 스패너를 활용하는 부분은 이 저희가 드리는 볼트 세트 안에 스패너는 동봉되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가정에 십자 드라이버 하나는 자,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조립이 가능합니다. 자, 가장 먼저 바닥면과 기둥 조립 진행해 주실 건데요. 자, 조립 전에 이 흠집 방지 패드를 바닥면에 붙여줄 건데요. 여기서 바닥면이 어딘지를 보셔야 합니다. 타공만 있고 홈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자, 타공도 있으면서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이 바닥면으로 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바닥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패드 스티커만 띄어서 각 모서리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바닥면 패드 붙여주신 다음에 자, 기둥과 조립 진행해 주실 거고요. 삼각형 홈에 맞춰서 자, 결합해 주신 다음에 가정에 있는 십자 드라이버로 자, 한 번 더 조여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TV를 거치하는 브라켓을 조립해 주실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보시면 지금 요 TV를 거치하는 부분이 타공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파이프를 돌려주셔서 자, 옆쪽에 위치시켜 주셔야 합니다. 양쪽으로 결합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래쪽 자, 손잡이도 고객님 편하신 방향에 맞춰서 뒤가 편하시면 자, 뒤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고요. 자, 옆쪽이 편하시면 자, 옆쪽으로 고정장치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립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단 먼저 결합할 거고요. 자, 하단 자, 볼트 먼저 끼워주신 다음에 와셔 하나 결합해 주시고요. 너트 결합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공구를 세게 조이시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너트를 살짝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되면 됐고요. 상단에는 자, 볼트와 이 레버를 결합해 주실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타공이 있습니다. 자,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고요. 자, 원하시는 위치, 각도에 맞춰주신 다음에 자, 레버만 그대로 잠궈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TV나 모니터를 거치하실 텐데요. 자, TV나 모니터 보시면 배사 마운트 규격이라고 해가지고 각 디스플레이에 정해져 나오는 공통된 규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홀의 자, 거리 그리고 볼트 사이즈에 대한 규격인데요. 자, 이 부분 꼭 구매 전에 확인하고 주문 잡아주시고요. 자, 지금 모니터의 사이즈는 100에 100짜리의 규격의 제품입니다. 자, 이거에 맞춰서 조립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볼트도 저희가 굵기에 따라서 와샤도 모두 다르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활용해서 하셔서 조립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V에 맞춰서 모니터에 맞춰서 저희는 가장 얇은 볼트 활용하겠습니다. 자, 이 옆쪽의 범퍼는 자, TV와 거치대의 사이에 위치시켜 줄 건데요. 자, 이 브라켓의 높낮이는 뭐 나사산의 깊이라든지 TV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장 얇은 걸로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100에 맞는 규격 홀에 결합을 했고요. 자, 범퍼 결합해 주시고요. 자, 지금처럼 이 제품을 세워놓고 조립을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조립하는 게 힘드시면 기둥 제거하신 다음에 고정하고 다시 결합해 주셔도 됩니다.